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매일신문의 이부용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소환원 제철도입과 기업 경쟁력을 해외 사회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도시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철강 도시로 소개됐던 피츠버그 도시입니다. 그 4차 산업 도시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도시 변화 기울을 보시면 미국 피츠버그시의 철강 산업은 1875년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1년 미국 전체 철강 제품 소비량의 거의 절반을 피츠버그시에서 생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철강 도시가 1960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그 피츠버그시를 보기 전에 세계 철강 산업의 주도권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영국, 독일 등 유럽이 잘 나가다가 이제 자동차, 철도 중심 고성장을 하는 와중에 미국으로 주도권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다시 일본으로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렴한 생산 요소, 그리고 정부에서 산업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주었고 금융 지원, 기업가 정신으로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 중에서도 리더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제도, 기술 연구, 연구 조직 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970년 이후 일본은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물류 대량 수소, 이런 걸로 대형 제철소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원가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높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들로 일본은 세계 철강 산업에서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미국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철도 산업 발달 후에 제철소 도시로 이동을 했고요. 6년간 불황을 겪었으나 90%가 사라지고 대신에 호주스 고로 그리고 베세마 전로를 도입하면서 생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생산 비용이 30% 감소하게 되었고요. 철도 건설을 함으로써 레이 판매 가격 상승으로 철강 회사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수요 산업의 급성장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미국으로의 이민자들이 대량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때는 한 가정에 10명 이상의 자녀를 뒀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63%가 이민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모이게 되면 당연히 신도시가 형성되게 되고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겠죠. 그럼 많은 인프라가 건축이 되니까 건설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유통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순환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차의 대량 생산 실현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철강 기술은 계속 혁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공황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대공황기에도 철강 산업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불경기에도 철강 산업은 판매 경쟁을 자제하고 가동률을 낮춰 공급량을 조절합니다. 판매 가격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강 제품의 수요 탄력성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US 스틸의 가동률은 19.9%까지 하락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3%까지만 하락하게 되어서 적자를 면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는 어땠을까요? 2차 대전 때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집니다. 6.2 전쟁 때도 우리나라 철강 수요가 있었고요. 정부에서 공장 건설에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주춤했던 철강 산업이 베트남 전쟁 때 또 한번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동안 인프라가 허가됐기 때문에 주춤하게 됩니다. 따라서 1945년 이후에는 일반 제철소가 두 개만 지어지게 됩니다. 그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대 중반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 설비 확장으로 생산 단가를 낮춰서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그 인건비 절감을 시도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업을 통해 미국 회사들 생산력이 감소되었고요. 피크 때와 비교를 하게 되면 20%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독일, 일본에서 수입을 했고요. 미국 수요자들의 의존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설비 증가가 거의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R&D 연구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은 설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엄청 증가를 시킵니다. 원료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원래 원료랑 무서운 부분 수지 통합계 낮은 비용으로 조달을 했었는데요. 이제 미국 철강성이 82% 생산을 했으나 2차 대전 때 너무 급증해서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광산업부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자국내 저품이 광산의 품위를 개선했지만 1960년대까지는 원료 조달이 가능했지만 브라질과 호주에서 광산이 개발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비싼 가격이지만 해외에서 싸게 거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966년 일본과 미국의 가격 차이는 두 배 정도가 나게 됩니다. 그 뒤로 또 하나 오일쇼크가 발생하지요. 그 오일쇼크로 자동차 산업이 하향하고 연비 규제, 환경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1982년 피크 대비 42% 감소하게 됩니다. 조간 기준 철강 소비도 44%나 감소하게 되는데요. 설비 가동률 96.2%에서 거의 반토막이나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제 출하량도 19%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입 비중은 증가하게 되니 82년 이후 5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도 USS의 노조가 무려 184일간 총 파업을 하게 되면서 적자 순이익률은 16.7% 감소하게 됩니다. 일부 보로사는 85년, 86년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대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부과 긴급 수입 제한, 무역 확장법 등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었고요. 대규모 구조조정도 추진하게 됩니다. USS 구형 노후 설비 중심으로 폐쇄가 됐고요. 일반 제철소 포함해서 11개가 폐쇄되고 13,000명이 해고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비들은 대부분 2차 대전 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되었고 기술도 낮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낮은 통로부터 사라지게 되었고요. 1991년 미국의 마지막 통로가 사라졌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파업을 진행한 이후에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인원 효율화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3분의 1이나 감소가 되었고 특히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임금 인상을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휴가 기간 단축도 노사 협약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처를 하기에는 좀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자들에 대한 기업연금 및 의료서비스 보장 때문인데요.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랑 합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미국은 경영 다각화, 해외 자원 개발, 석유화학, 금융, 우주항공, 신소재 등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철강 산업으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자유주의를 내세워서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미국 철강 산업이 쇠퇴하게 되니까 개입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미국 기업들 신기술을 투자해야 하는데 재무 악화로 돈이 부족하니 합작회사를 일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본 자동차에 공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인식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쇠퇴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식입니다. 1920년대부터 호황기 때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했으나
그거 얼마나 유지가 되었냐면요. 55년 제조 평균보다 무려 1.3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 케네디 때 가격 억제 정책으로 좀 주춤하다가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때도 노조에서 임금 상승 요구를 하게 되어서 호황일 때 노조랑 협상을 했습니다. 이게 코스트 오브 리빙 어드저스먼트 생활비 조정을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공장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물가가 상승하며 내 임금도 상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임금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야 하는데 물가와 함께 치솟아 버리니까 임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후로도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는데 임금만 계속 올라가는 계기죠. 그래서 72년부터 82년 10년간 2.7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른 제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평균보다 무려 65% 높은 임금이었습니다. 그 수당, 보험료, 연금 등을 포함하면 97%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살펴보자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쇠퇴 원인은 1960년대 철강 원료 비교 우위를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일본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미국은 원료탄을 자급하고 있었고 철강사도 대부분 오데오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메 지역의 철강 설비를 확장하면서 운임요금을 아낄 수 있었고 미국이 가지고 있던 철강석 매장량과 철강석의 저렴한 조달이라는 비교 우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철강업계의 내수시장 방어도 실패했는데요. 미국의 수입재들이 들어오니 가격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국제 경쟁에 노출되면서 이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일 쇼크 이후 철강 수요의 구조적 변화도 있었는데요. 소비값 증가로 자동차 구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연비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량화가 촉진됩니다. 어떤 부품들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은 가벼운 소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미니밀의 시장 잠식인데요. 미니밀은 전기로 방식의 소규모 제철 공장입니다. 미니밀을 이용해 보통강을 생산하기 시작, 즉 저급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영방류 시장을 장악했다가 점점 영향을 확장시켰고 또 일본 회사들과 합작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판재료 시장 잠시. 과거에 판재료 시장은 대형 설비와 투자가 필요했지만 앞서 말했던 미니밀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런 철강산업에 이어나가다가 자동차 강판의 고급 제품은 만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주변의 건설용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시켰습니다. 그 2002년 미니빌들의 전기료 생산 능력이 기존에 있던 고로사들의 전로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 노후 설비 과다 보유 및 혁신 설비 도입 지연이 된 것도 가장 큰 이유가 되었는데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 이전에 건설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에서도 떨어졌고 최신 설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술도 적용할 기회가 적었고요. 그 밑에 대규모 공장에서 테스트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1D절로 도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때 일본은 이미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동차 강판 등 고품질의 판재료 생산과 대량 생산에 유리했으나 미국은 도입이 매우 늦었습니다. 연주설비 도입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1984년 미국의 연주설비 채용 비율은 39.6%인데 비해 일본은 89.1%를 기록했습니다. 철강제품 품질에 대한 수요산업의 태도를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 미국 철강업계는 스트립빌, 이게 뭐였냐면 자동차의 얇은 강판입니다. 여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앞서 말했던 그러한 이유들로 미국이 기술 개발을 먼저 했지만 뒤에 일본에 밀리게 되었고요. 연구개발 R&D 투자비가 매출 대비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2-3%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기초 연구보다는 제품 개발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강업계 경영진들과 정부 및 노조와의 갈등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갈등으로 지원 보호가 초반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임금의 인상과 잦은 조업 중단, 즉 파업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산량이 낮아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었던 피츠버그시 도시 재생, 그러면 이 산업을 주도했던 철강 도시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재생이 되었는가, 저희는 재생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피츠버그 위기 대응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톰 머피 시장이 재임기가 12년 동안 도시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구글, 우버, 애플, 닌텐도 4차 산업 기업 350여 개가 입주를 했고요. 위기 대응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철강 도시에서 4차 산업 도시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략을 살펴보자면, 일자리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최근 추세에 기반했습니다. 피츠버그 도시 재생 주요 사업은 계획에 의한 도시 변형 추진과 대학 캠퍼스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유치해 젊은 인재의 창업 지원, 기업과 함께 인재 확보 장학금 제도 운영, 산업용 토지 용도를 전환해 공공 민간 파트너십 개발과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한 펀드도 조성되었습니다. 특성을 살펴보면, 행정 주도로 추진해 점차 대학, 기업,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환되었고요. 특히 피츠버그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등과의 산업협력이 큰 성과를 창출합니다. 대학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대학 등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선순환 구조를 작동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환경 개조 사업 중심의 도시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가 후에는 컨벤션, 문화시설, 문화 관광 인프라 공급에 역점을 두게 됩니다. 피츠버그의 위기 대응 핵심은 젊은 인재 유입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피츠버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도시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츠버그는 대학 등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고요. 핵심 전략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젊은 인재 유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미지 변신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시설 공급, 문화예술 펀드 등을 조성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흥망성쇠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철강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초반에는 주로 군수산업에 의존을 했었죠. 2차 대전에 고로를 증강했으나 폐망을 하게 되면서 폭격으로 파괴, 군수물자 수요 감소, 식민지로부터 원자재 공급 실패로 폭락하게 됩니다. 자, 2차 대전 후에 철강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일본은 운이 좋았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다 빼앗았는데요. 2차 대전에 졌기 때문에 그랬지만, 먼저 앞에 살펴보면 46년에 경제부흥 정책으로 철강과 석탄을 중점적으로 증산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일본은 철강 산업이 필요 없이 미국에서 수입하라고 쓰라고 할 정도로 원래는 농업도시로의 전환도 고려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6.25 전쟁에 반발하면서 이제 미국은 일본에게 군수물자 공급을 요청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 2, 3차 한미화 계획을 통해서 일본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오일쇼크. 오일쇼크 때 일본은 어떠했느냐? 단기적인 불황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비를 확장합니다. 엔고, 수출 부진,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일본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고로 대형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면축위도 도입 확대합니다. 그리고 수출 확대, 미국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으나 남동아 및 중동 지역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감축하게 되고 제철소 간 전환 배치도 하게 됩니다. 경영 다각화를 실시했으나 버블 붕괴로 다각화 사업을 철수하게 되고 다시 철강 사업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아까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죠. 2000년대 이후는 일본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고려 대형화로 설비 생산성을 올렸고요. 고로수는 그대로인데 대신 내용적이 대폭 확장됩니다. 2000년 대비 2011년에는 37% 향상되고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경기 침체기에는 사양을 낮추고 불안기에도 끝없는 연구를 하게 되어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늘려나갔습니다. 즉 일본 본토에서 고조를 수출할 수 있었죠. 현지 철강사들에 대해 지분 투자 등 제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었고요. 일본 내 기업 집단의 거래를 우선했고 기존 고객구성, 주변 지역 생산 제품 구매 우선 등 폐쇄적인 유통 구조로 수입 제품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철강 카르텔이 존재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철강 카르텔을 존재한 것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US 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데요. 18조에 122년 미국 철강사를 접수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계속 체결된다면 지금 현재 세계 조강 생산량 4위에서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흥망성쇠를 보셨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사 간의 관계입니다. 경영진과 노사 간에 잘 굴러가도록 합의를 하고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부,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직접 나서서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포럼의 주제가 될 텐데요. 핵심은 탄소 중립 시대에서 수소 반환 제철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수소 반환 제철 기술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이 제철 도입, 수소 반환 제철 도입이 있어야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들어